안녕하십니까?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의 오혜선입니다. 저는 요즘 날씨가 부쩍 추워지다 보니까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는 일이 제일 먼저 하는 건데요. 사계절이 존재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은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침마다 날씨를 확인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네, 최근 미세먼지를 포함해서 기상에 관한 정보를 알려주는 일을 하는 곳이 바로 기상청인데요. 오늘은 고윤아 기상청장님을 모시고 기상청의 업무에 대한 일들을 더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선 환경TV 시청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이 기상청장으로서 이 기상청이라는 곳은 이 날씨를 예보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최근에 이 날씨 관련된 정보가 여러분들한테 점점 더 밀접하게 다가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날씨 예보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어떤 눈높이에 완전하게 충족시키지는 못하고 있는데 뭐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국민들에게 제공되는 기상 정보가 예전보다 더 다양해졌어요. 네, 이제는 기상청을 통해서 김장 적정 시기라던가 이제 감기 가능 지수 이런 것들 정보도 제공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아직 국민들 중에 이를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고 있잖아요. 네, 다양한 기상 정보 서비스들을 국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기 위해서 기상청이 어떤 계획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뭐, 아까 말씀드린 뭐, 감기 가능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불쾌 지수, 체감 온도, 식중도 지수, 뭐, 자외선 지수 등등 해가지고 한 29종 정도의 지수를 개발해가지고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것을 저희들이 뭐, 기상청 홈페이지라든지, 모바일 웹페이지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오픈 API라 그래서 이 공공 데이터를 개방하는 이 플랫폼을 통해서 네. 여러분들한테 알려주고 있고 일부 뭐 민간 사업자들도 그런 지수 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네. 이게 일일이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곳에 이렇게 전달되는 데는 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그 특히 취약계층이라 그래서 이 노약자라든지 영유아라든지 장애인 뭐 이런 분들한테는 또이 사회복지사라는 그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한테 저희들이 그런 지수를 전달해서 네. 그런 취약계층한테 전달하는 그 서비스도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좀더 그런 지수에 관련된 그 정보,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주민센터라든지 구청 뭐 이런 등등 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에다가 뭐 조그만 뭐 리프레시라든지 이런 책자도 보급을 해서 좀더 널리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제가 알던 것보다 더 다양한 업무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이제 기상 예보에 대한 정확성 논란도 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보시기에 기상 예보가 이제 부정확한 이유는 무엇이고 또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이라고 보세요? 기상 예보라는 거는 늘 불확실성을 많이 안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이 대기의 움직임 뭐 네.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어떤 네. 측면에서 보면 그건 또뭐이뭐 나비 효과라든지 뭐 이런 예 말도 있지. 북경에서 나비가 한 마리가 날갯짓을 하면은 뭐 그게 전 세계 어떤 네. 한쪽에서는 뭐 며칠 후에는 뭐 폭풍우를 일으킨다는 그런 말도 있듯이 이게 날씨가 조그마한 어떤 인간의 어떤 간섭에 의해서도 이 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정확하게 맞추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래도 이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예보 정확도가 전에 비해서 한 1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이 정확도가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들의 어떤 그 눈높이에서 보면 이 과거에는 뭐 그냥 뭐낮 오늘 뭐 내일은 뭐 날씨가 흐리겠다 뭐 비가 오겠다 뭐 얼마 오겠다 이런 정도로 했지만 요새는 뭐이 국민들은 이 시간 매 언제 내릴 건지 얼마나 내릴 건지 어디에 내릴 건지 정확하게 그 지점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예측하라 그러는데 사실 서울 같은 데 이런 데만 해도 광복 지역은 비가 왔는데 비가 온다고 해보는데 강남 그쵸. 지역은 안 오는 경우도 뭐 흔히 네.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그걸 국지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예보할 수 있을까 이렇게 기존의 어떤 그이
모델이라는 게 슈퍼컴퓨터를 이용하는 어떤 그 모델의 어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좀더 많은 어떤 과학적 지식을 동원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다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이 관측 정보입니다. 전 세계 우리나라의 그 관측 정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측정되는 자료가 다 들어가 있지. 대기는 지구 전체를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여서 또 우리 예보관들의 어떤 능력, 지식과 경험을 토대로 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가미가 돼야지만 이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는데, 전보다는 많이 높아졌지만 아직도 여전히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보관 훈련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10월 22일부터 시작된 중기 예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중기 예보를 통해서 예보 정확도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요? 네, 중기예보라는 거는 그 기존의 7일예보, 앞으로 7일 후에 매일매일의 날씨를 이렇게 예보하는 거에서 10일로 늘려서 3일을 더 늘려주는 건데, 이거는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좀더 유용한 정보를 전달해 주자 하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그래서 7일예보는 해서 10일예보로 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수요일날이나 목요일날쯤에는 이번 주말에 움직일 거냐 안 움직일 거냐 뭐 이동을 할 거냐 그거를 결정하는데 이는 도움이 되지만, 10일 예보로 늘리게 되면은 그 다음 주 이번 주에 어떤 어디를 뭐 놀러 갈 거냐, 다음 주에 놀러 갈 거냐, 뭐 이번 주에 비 오는데 다음 주에는 비올 거냐 안올 거냐 뭐 이런 부분에 의사결정을 하는 데좀 도움이 되기 위한 거고, 사실 날씨 예보가 한 3, 4일 정도까지는 비교적 어느 정도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5일을 넘어가면서부터는 이 정확도가 떨어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나 한 7일 넘어서 한 10일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서 한 7, 80%의 정확도로 해서는 예측이 어느 정도, 물론 뭐 시간이 뭐 조금 더 땡겨질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은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까지 정보를 좀 주면은 의사결정을 해서 조금 더 어떤 리스크를 줄여주는 어떤 그런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도를 높이기 위한 건 아닙니다. 네, 다음 주, 다다음 주 계획을 미리 한번 미리 좀, 생각해 보기에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제 기상청이 수집하는 기상 데이터의 종류나 양이 전보다 더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와 현재 데이터 수집 유형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옛날 같으면 뭐 강우량을 측정을 하고 뭐 기온을 측정하고 기압을 측정하고 뭐 그런 정도, 풍향, 풍속을 측정하고 그런 정도의 데이터만 주로 이제 활용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뭐 레이더도 생기고 또 인공위성에서 자료도 받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기상 항공기나 기상 선박을 이용한 어떤 측정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측정 방법이 좀더 굉장히 많이 다양화돼 있고, 또 과거에는 그냥 이 단순한 어떤 그런 자료에서 뭐 영상 자료라든지 뭐 이런 것까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료를 이용해서 뭐 굉장히 많은 그 예보 정확도 향상에 도움이 많이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난 11월 27일에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포럼을 개최하는 등 이제 청장님은 기상기후 빅데이터를 활용한 날씨 경영의 중요성을 계속 강조하셨는데요. 실제 기상정보 빅데이터를 이용한 사례를 좀 듣고 싶고요. 또 향후 어떤 방식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가실 계획이신지, 그리고 그를 위해서 이제 국가적으로는 어떤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빅데이터포는 제가 이 기상청장으로 부임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기상청이 그 주로 기상청이 뭐 하는 기관이냐 이렇게 보면 날씨를 예보하는 기관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 기상청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가 이 과거부터 뭐 100년 이상 된그 자료가 축적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79년도 정도부터는 또 인공위성 자료라든지 레이더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디지털 형태로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자료를 잘못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료를 이용하게 되면, 예를 들면은 이뭐 2010년대 뭐 블랙아웃 사태 나서 정전 사태 뭐 이런 것도 났습니다만은, 전력 수요를 어떻게 하면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빅데이터 포럼에서 이렇게 통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전력 수요를 뭐 최고 온도, 최저 온도, 평균 기온 정도만 뭐 이렇게 쓰다가 거기에 체감 온도라든지
그다음에 이 바람 자료라든지 구름에 관한 자료라든지 불쾌지수라든지 이런 자료를 해서 섞어서 좀더 많은 그 날씨 인자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측을 해보니까 네. 예측 오차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래서 한 25%는 줄일 수 있겠다고 이 판단이 돼서 전력거래소하고 지금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데 네. 내년부터 뭐 그런 자료들을 좀더 정교하게 해서 모델을 전력수요에 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한 어떤 그런 모형을 개발하는 거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또이 나들가게라 그래서 동네 슈퍼들이 있는데 동네 슈퍼에서 판매하는 어떤 그 판매 상품, 네. 아이스크림이든 그게 맥주든 뭐 라면이든 뭐 이런 거 등등 네. 삼각김밥이든 이런 것들이 날씨에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해서 소상공인들이 요새 이 대형 슈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매출액 감소 뭐 이런 부분들이 그쵸. 일어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좀 날씨 정보 자료를 이용하면 좀더 판매량을 매출을 늘릴 수 있는 어떤 그런 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한 만여 개의 그 업소에 과거 자료들이 있습니다. 네. 어떤 날씨 때 어떻게 어떤 품목이 어떻게 많이 팔렸는지 그거를 지금은 그냥 가게 주인들이 그냥 경험에 의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고 관리라든지 상품을 사전에 주문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더 정교한 자료를 가지고 어떤 때 어떤 상품들이 많이 팔렸으니까 어떤 준비를 하는 게 좋겠다 하는 그런 정보를 알려주는 그런 서비스도 중소기업청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쪽에서는 또뭐그 일본 같은 데서 보니까 기상청에서 오징어 어장에 대한 예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오징어 어장이 어디에 형성될 것인지 그건 이제 해수면의 온도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 해양 관련 정보들을 이용해서 하는데 그게 인공위성 자료로 보면 그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읽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용하면 오징어 어장이 어디에 형성되겠다 그러면 이 주저하지 않고 그냥 배들이 그냥 그 어장으로 이 어떤 해역으로 바로 갈수 있거든요. 그럼 뭐 에너지 비용도 줄일 수 있고 뭐 오징어도 더 많이 잡을 수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들이 기상 정보가 사실 써서 이렇게 할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게 네. 뭐 교통 분야라든지 뭐 에너지 분야라든지 뭐 산업 분야 뭐 농업 분야에서도 예를 들면 뭐 세계의 곡물의 어떤 작황이 어떻게 밀이라든지 옥수수라든지 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금년도에 가을 되면 이게 얼마만큼 수확이 될 것인지 수확량이 작년보다 늘 건지 줄 건지 뭐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준비를 사전에 할수 있는 그런 뭐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하든 뭐 우리가 기상 정보를 이용해서 또 과거에 어땠는지 사례를 보면 충분히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들도 뭐 다른 유관 부처들하고 협력해서 그런 일들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기상 정보가 정말 우리 생활에 밀접하게 많이 도움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기후 변화가 이제 자연재해는 물론 생태계 변화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특정 지역에서만 자라던 식물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발견되는가 하면 또 특정 생물이 멸종하는 문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상 정보를 통해 환경 및 기후 변화에 대응하거나 이제 악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네, 기후변화 문제는 사실 저희들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인데 네. 저희들이 기상청이 하고 있는 일은 현재 그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 2100년도까지 10년 단위, 5년 단위를 끊어서 뭐 2030년, 20년에는 어떻고 30년에는 어떻고 40년에는 어떻고 이게 변화에 따라서 우리의 생태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지만이 우리가 대처를 할수 있고 네. 물론 뭐 식물이라든지 뭐 동물이라 동물은 뭐 기후변화에 적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난데 식물 같은 경우는 이동할 수 있는데 이렇게 뭐 아열대 기후가 이렇게 북상하면 이게 식물들이 따라서 이동을 해줘야 되지 적응 살 수가 있는데 네. 식물은 이동 속도가 이 동물보다 훨씬 느리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이 농작물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과수작물이든 그게 이 밭작물이든 뭐 이런 등등을 갖다가 전부 다 분석해서 이 어떤 식물이 어떤 기후에 대해 적합할 건지 해서 그거를 이 품종이라든지 이런 것도 개량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적응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기상청에서 그런 어떤 그 기후변화를 정확하게, 뭐 정확하게라는 말이 조금 어폐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한 과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서 기후변화가 이제 현재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 이 기상청에서 유관부처들의 농진청이든 그게 산림청이든 또 다른 어떤 그또뭐 그거에 따른 뭐 농작물뿐만 아니라 뭐 에너지라든지 뭐 이런 네. 쪽에도 뭐 여러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니까 영향 미치는 부처에다가 그런 정보를 제공을 해줘서 그 부처들이 그이 대응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네. 그 역할을 기상청이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네. 앞으로 좀더 많은 역할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이제 기상청은 자체 업무뿐 아니라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제 다른 정부기관이나 단체 기업들이랑 협력해서 활동하는 사례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곳과 협력해서 해왔던 일들 중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첫 번째는 뭐 소개드리자면은 뭐 미세먼지 뭐 중국에서 뭐 날라오는 어떤 미세먼지 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어떤 예보 시스템을 환경부에서 도입을 했는데 이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예보를 하지만 실제로 이 기상과 관련된 중국 쪽에서 얼마만한 오염물질이 기류에 따라서 넘어오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물론 환경부에서 뭐 그런 모델도 가지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기상학적인 지식과 이좀좀더 결합을 하면 네. 그 예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기상청하고 협력해서 아예 그 환경부 직원들이 여기 와 있습니다. 네. 기상청에 와서 같이 공동으로 연구를 하고 뭐 이렇게 모델을 자료를 분석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같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예는 이 수문 기상 쪽에서도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이 MOU를 맺어가지고 수자원공사에서 물 관리를 하는데 네. 물관리나 어떤 지역은 뭐이 댐에 이 댐을 언제 방류를 할 것인지 뭐 이런 거를 의사결정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 되는데 이게 기상학적인 어떤 그 베이스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야지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기상청하고 협력해서 수문기상협력센터라는 걸 아예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뭐 기상청 직원들이 그 5명 저쪽 수문 수자원공사에서 5명 이렇게 나와서 10명이서 그 일을 지금 공동으로 지금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토대에서 좀더 유용한 어떤 정보 자료를 생산하기 위해 그런 일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아까 뭐 곡물 작황이라든지 이런 네. 부분들은 농업진흥청, 뭐 산림청과는 뭐 산불 방지, 산불의 뭐이 진화 뭐 이런 등등과 관련해서도 협력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또뭐 기업체라든지 뭐 이런 데들하고 굉장히 많은 협력해야 될 요소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하고 있고 발굴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협력을 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이제 또 선진국에서도 이제 기상 정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보험사는 태풍 예측 모델을 이용해서 보험금 규모를 예측한다고도 하는데요. 이제 해외에서 활용되는 기상 정보 서비스 중에 주목할 만한 사례가 있는지, 또 이제 국내 도입 여부나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그 미국 같은 특히 뭐 미국 같은데 뭐 이런 데는 뭐이 곡물 메이저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뭐 자기네들 자체 위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위성을 이용해서 이 농작물의 어떤 파종 시기, 그다음에 뭐이 여러 가지의 어떤 그이그그이 농업을 경영하기 위한 어떤 그런 유용한 정보도 얻고 그걸 활용을 하고. 또 농작물이 가뭄이 들 것으로 예상이 되면 그거에 따른 어떤 재해 농작물 재해보험 뭐 네. 이런 것도 해서 이제 그런 어떤 위험 요소를 제거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일들도 하고 있고요. 그 네. 이외에도 수많은 어떤 그 주로 아까 얘기했던 뭐 나들가게 설명할 때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상 정보를 이용한 어떤 매출액과 뭐 그다음에 의복을 뭐 금년겨울에 춥겠다는 뭐 그거에 따른 어떤 그 의류업계에서 또 준비를 해서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많이 하고 우리나라 같은 게 블랙야크라든지 뭐 이런 데서 뭐 날씨경영 인증도 받고 뭐 대상도 받았습니다만은 네. 그런 데서도
뭐 패딩 점퍼가 많이 팔릴 건지 뭐또 다른 거를 어떤 팔아야 될 건지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도 많은 정보들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거는 아마 우리 전 산업체에서 기상 정보를 이용하는 어떤 그런 시대가 빨리 올수 있도록 저희들이 기상청이 많은 역할을 우리 밖에 있는 뭐 민간 기상 사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사업자들하고 그 지원해서 잘될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이 생각하시는 기상청이 향후 나아갈 이제 방향성, 기상청이 추구하는 목표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예, 뭐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기상청이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상 예보를 날씨 예보를 잘하는 정확하게 하는 거, 신속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되는 일과 또 하나는 기존에 가지고 있는 날씨 정보 자료들을 각 분야에서 잘 쓰게 활용이 잘 되게 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예보 정확도의 향상과 관련돼서는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특히 뭐 정량 강수라 그래 가지고 이 강수의 양을 정확하게 예측을 해주는 그런 쪽의 노력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지금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이제 예보 쪽에서도 이 계절 예보가 장기 예보라 그러는데 금년 겨울이 뭐 춥겠다, 덥겠다, 뭐 예년과 비슷하겠다. 뭐 이런 등등의 예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도가 아직까지 많이 낮습니다. 이게 두세 달 후를 예측한다는 건 사실 그쵸, 굉장히 어려울 것 어려운 같아요. 부분이긴 한데 조금 더이 통계학적인 기법을 동원한다든지 해서 예보 정확도를 조금이나마 높여가는 아직까지 선진국 수준에 많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진국의 전문가도 저희들이 초빙해서 그것들을 예보 정확도를 장기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노력도 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직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도 변화도 일으키고 있고, 그래서 예보 정확도 관련된 그런 부분들하고 또 하나는 아까 빅데이터라든지 뭐 이런 걸 이용한 기상 정보를 활용한 것이 우리의 각계각층에서 요소 요소에서 잘 쓰여질 수 있게 기상청과 민간 사업자들이 합심을 하고 또 유관부처들하고 협업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이 잘 활용될 수 있게 되는 날을 뭐 저희들이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뭐 모든 노력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네, 청장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상청의 주요 역할은 날씨 예보를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보 정확도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만족스럽지 못한 어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보관에 대한 어떤 훈련 시스템도 다시 한번 재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이 모델을 지금은 영국 모델을 갖다가 주로 차용해서 쓰고 있는데 그거를 한국형 수치해 보고 우리나라의 지형, 우리나라의 기상 조건에 적합한 그런 모형을 2019년도까지 만들어서 좀더 예보 정확도를 높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뭐 우리가 부족한 장기 예보 파트에 관한 부분도 우리 통계적인 기법을 동원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예보 정확도를 좀 높여나가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하고 또이 기상 정보 아까 빅데이터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이 각계 요소 요소에서 잘 기상 정보가 쓰여져서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발전 또 국민의 행복을 위한 그런 유용한 정보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앞으로 보다 정확한 예보를 통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는 기상청이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문득 든 생각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김장 적정식이나 감기 지수 같은 이제 더 다양한 기상 정보 서비스들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환경초대석 녹색을 듣는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